청년들하고 여기는 다 이렇게 한 번씩도 잘 결단하는 거는 또 목사가 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렇게 들고, 저도 사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재정이 이렇게 가는데 야, 한 천만 원만 있으면 더 이렇게 하면 좀 원활하게 돌아가겠다. 계속 이제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진짜 마음이 그때는 이상하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설마 내한테, 그리고 하려고 하면 그냥 마이너스 통장하면 됐어요.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마 하다가 애가 사고를 내더라. 그날만 보험 안 했는데 사고를 내더라고. 4천만 원인가 들어갔어요. 그때 천만 원 더 빌려가지고 헌금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아, 돈이 내 게 아니구나. 4천만 원 빚이나 5천만 원 빚이나 그게 그거더라고. 내한테는 그랬어요. 나는 정말. 그래,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더 큰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계산대로 다 안 되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냥 끝까지 그냥 주님 허락하신 만큼, 인도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효선이가 이제 더 예배도 더 이렇게 정하고, 알지? 거시기 하게 알지?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뭐 강정여 장로님하고 뭐 이렇게 여행을 가도 주일날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있는데 강정여 장로님만 막 오고 했다면서요. 예. 그 신앙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하신 거예요. 이 가정을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걸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나타나고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안 해도 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더 잘해야 되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잔다. 저 뒤에 앉아가지고 벌써 잔다. 그러면 안 된다. 눈 뜨고. 자, 시편 16편.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 16편의 말씀은 늘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23편 말씀처럼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가장 깊이 와닿는 구절이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제가 늘 고백하기 좋아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고백과 같은 말씀이죠. 오늘 이 고백이 다윗을 살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을 때 대단히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를 봐도 알 수 있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생명이 위협당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지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만을 믿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으며 하나님만을 붙잡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히려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었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고백이 두려울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 세상에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닌가. 또 이렇게 고백하며 살면
무슨 재미로 사나 세상을 뭔 재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찬송가 94장을 부르는데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인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나? 진심으로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찬양을 부르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도 있어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그렇게 늘 찬양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내 삶이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살고 있나? 내 삶은 내 것이라고 하니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이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이 없네 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또 걱정이 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도 너무 좌절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고백을 해야 한다고 또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 할수록 더 낙심이 되고 더 실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고백은 저절로 되어져야 돼요. 그때가 진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저절로 아 맞습니다 주님 예수밖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하나님 돈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가정에서 형제간에 200만 원 가지고 싸우면서 서로 얼굴도 안 보고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보면 야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으면 말 안 듣습니다. 절대로. 절대 말 안 듣습니다. 말 들어주는 거는 적선하듯이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저절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해야 돼요. 다윗의 고백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되 단순히 지식으로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계시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점검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7절 말씀 읽어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은 늘 양심의 교훈을 민감하게 들었던 거예요. 양심의 교훈을 민감하게 들었던 거예요. 아까도 간증하면서 오히려 사고가 났을 때 민감하게 그 소리가 털끄덕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가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죽을 위기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열쇠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시는 것을 알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것은 답답한 삶이 아닙니다. 재미없고 짜증나고 힘든 삶도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의 삶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아멘.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9절 말씀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도 잊어버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사람 앞에서 자꾸 자기 존재가 의식되면 사랑이 식은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1년이 지나 동문들이 모여서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 강연을 들었다고 합니다. 모두들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모였는데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할 일은 없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이 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짐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들의 할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일이지 너희가 뭐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목회하면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요. 목사가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목사가 잘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잘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죄함만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살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동번역에서 보면 에베소서 3장 1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사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을 드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잘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아버지와 나는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나의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고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도 살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가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제자들이 있는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꼬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함께 살다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거하실 그 처소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마련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나 오순절날이 이르러 성령이 그들 마음에 임하셨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헤롯의 성전에도 거하지 않으시고 손으로 지은 어느 건물에도 거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순절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 안 것보다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혹 집에 손님이 와서 며칠을 묵게 될 때 온 식구들이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두 종류 신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믿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는 생각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유일까요? 제자훈련 세미나 추천서적 중에 로버트 멍어 교수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 보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정말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되어진 일을 우화처럼 적어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마음의 집 여기저기를 안내하며 다니면서 경험한 그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서재에 들어갔다가 예수님께 차마 보여드릴 수 없는 책과 잡지, 벽에 걸린 그림 때문에 당황해합니다. 주방에 가서는 주님께 대접해드릴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식욕만 채우는 탐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거실에서는 주님과 함께 볼 수 없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살았음을 알았습니다. 작업실에서는 자기의 노력으로 만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초라한지 알았어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산 것은 다 실패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락실에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오락에 빠져 산 것을 깨달았습니다. 친구들과 놀러가면서 도무지 예수님을 모시고 갈 수가 없었어요. 침실에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더 부끄러웠습니다. 문란하고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비밀의 방도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정신없이 출근하던 날 그는 거실을 지나치다가 예수님께 손자 병난로 앞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주님 아침마다 늘 여기 계셨습니까? 오셨습니까? 물으니 주님께서 그렇다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주님을 손님처럼도 대하지 않았던 자신을 본 것입니다. 이 책에서 로버트 멍어 교수는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라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집에서 내가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라 했습니다.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정말 개인의 자유가 없이 자신의 꿈을 잃고 자신의 존재도 사라지는 그런 불행한 사람일까요? 다윗이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왕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귀 권세를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 행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도 안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생명의 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길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오셨다는 것을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다 이루어진 그 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분명히 주님으로 왕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그 단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그 결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으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소홀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소홀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회사를 가고 어떻게 할 때에도 사장 눈에 잘 보이려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또 이렇게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이 자유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방법은요. 여러분 술의 종이 되고 담배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술이 사람을 먹고 담배가 사람을 먹잖아요. 그 다음 자기가 끊고 싶어도 못 끊잖아요. 끊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그럼 핑계만 되잖아요. 핑계만. 어느 날 내가 게으름에도 중독이 돼요. 그게 신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내다가 보면 화내는 것도 중독이 돼요. 어느 날만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그러다가 그냥 파탄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그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